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재미있게 공부해 볼까요? 여보, 저 고향 음식을 먹고 싶어요. 그러면 저녁에 베트남 식당에 갈까요? 네, 고마워요. 네, 짱 씨가 임신했네요. 여러분도 아이가 있나요? 네. 그런데 임신했을 때 많이 힘들었죠? 제니 씨는 어땠나요? 네, 필리핀 음식 많이... 그런데 한국이 별로 없어요. 아, 예. 임신하면 고향 음식이 많이 생각나요. 그럴 때 어떻게 말할까요? 오늘은 이렇게 바라는 것, 하고 싶은 것 말하기를 배워요. 대화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보, 저 고향 음식이 먹고 싶어요. 그러면 저녁에 베트남 식당에 갈까요? 네, 고마워요. 바라는 것, 하고 싶은 것을 어떻게 말할까요? 탄용 씨는 어떻게 했어요? 전 지금 배고파요. 먹고 싶어요. 네, 맞아요. 짱 씨가 여보, 저 고향 음식이 먹고 싶어요 했어요. 어떤 일을 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 고 싶어요를 사용해요. 짱 씨는 지금 임신했어요. 그래서 고향 음식이 많이 생각나요. 고향 음식을 먹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고향 음식이 먹고 싶어요 했어요. 고향 음식이 먹고 싶어요. 어머니가 보고 싶어요. 받침이 있어도 없어도 같아요. 어렵지 않죠?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고향 음식을 먹고 싶어요 했어요. 아, 고향 음식을 먹고 싶어요. 고향 음식이 먹고 싶어요. 모두 맞는 문장이에요. 자, 그럼 따라해 보세요. 고향 음식이 먹고 싶어요. 고향 음식이 먹고 싶어요. 어머니가 보고 싶어요. 어머니가 보고 싶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하고 싶은 것을 알고 싶어요. 어떻게 질문해요? 뭐 하고 싶어요? 이렇게 질문해요. 이번에는 제가 뭐 하고 싶어요? 하면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탄육 씨, 뭐 하고 싶어요? 쉬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아, 친구가 만나고 싶어요. 네, 둘 다 괜찮아요. 네. 잘하셨어요. 뭐 하고 싶어요? 커피가 마시고 싶어요.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말해 보세요. 뭐 하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텔레비전이 보고 싶어요. 짱 씨는 고향 음식이 먹고 싶어요 라고 했어요. 탄용 씨, 그런데 어디에서 먹어요? 베트남 식당? 네, 맞아요. 식당. 이번에는 이렇게 여러분이 자주 가는 장소를 배워봐요. 집, 시장, 식당, 학교. 자, 그러면 이제 집, 시장, 식당, 학교 이 단어들로 어떻게 말하는지 공부해봐요. 짱 씨 남편이 그러면 저녁에 베트남 식당에 갈까요? 했어요. 에 가다는 어떤 곳으로 자리를 옮긴다는 뜻이에요. 식당에 가다. 짱 씨 남편은 짱 씨한테 같이 식당에 가자고 제안했어요. 그래서 식당에 갈까요? 했어요. 여러분은
을까요? 기억나죠? 네. 자, 그러면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식당에 가요. 식당에 가요. 학교에 가요. 학교에 가요. 그런데 식당에 가는지 학교에 가는지 몰라요. 그럼 어디에 가요? 하세요. 따라해 보세요. 어디에 가요? 어디에 가요? 네. 그럼 제가 어디에 가요? 하면 대답해 보세요. 어디에 가요? 집에 가요. 어디에 가요? 시장에 가요. 어디에 가요? 학교에 가요.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어디에 가는지 물어보고 대답해 보세요. 어디에 가요? 어디에 가요? 집에 가요. 짱 씨가 베트남 식당에 가고 싶어요 말하니까 남편이 베트남 식당에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짱 씨가 남편한테 고마워요 했어요. 네, 고마워요. 따라해 보세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여러분도 따라해 보세요. 고마워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바라는 것, 하고 싶은 것에 대해 말하기를 공부했습니다. 대화를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보, 저 고향 음식이 먹고 싶어요. 그러면 저녁에 베트남 식당에 갈까요? 네, 고마워요. 여러분도 따라해 보세요. 여보, 저 고향 음식이 먹고 싶어요. 그러면 저녁에 베트남 식당에 갈까요? 네, 고마워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친구들과 서로 이야기해 보세요. 언니 씨, 네. 저 한국어 잘 하고 싶어요. 그러면 같이 한국어 공부할까요? 네, 좋아요. 이제 결혼 이민자 여러분도 바라는 것, 희망하는 것을 잘 얘기할 수 있죠? 화면을 보고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임신했을 때 먹고 싶은 음식 많았죠? 네, 엄마가 해주는 음식이 정말 먹고 싶었어요. 아이고. 저도요, 필리핀 식당에 몇 번 갔었어요. 임신했을 때 남편이 맛있는 거 많이 사줬어요? 네, 필리핀 식당에 자주 먹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저는 임신했을 때 밥을 잘 못 먹으니까 남편이 일본 음식 해줬어요. 이렇다니까. 한국 사람은요, 네. 말보다는 행동으로 표현을 해요. 네, 맞아요. 제 남편 아무 말 없이 나갔다가 베트남 음식 많이 사왔어요. 그렇다니까. 그래, 감동했어요. 세상에. 탄웅 씨, 그때 남편께 뭐라고 했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오, 사랑해요. 한현 씨, 사랑해요. 이 말 자주 해요? 네, 저희 남편 부끄러워서 제가 자주 해요. 오, 탄영 씨 정말 좋은 아내인 것 같아요. 아, 그럼 우리 각자 자기 나라 말로 사랑해요 한번 해볼까요? 제니 씨부터. 마할기다. 다이스키. 엠유안. 한국어로는 사랑해요. 우리 서로 사랑해요. 사랑해요.
오늘은 바라는 것, 희망하는 것을 말할 때 쓰는 표현을 공부했어요. 이제 잘 말할 수 있겠죠? 네. 저는 지금 밥 먹고 싶어요. 저도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장소에 어떻게 가는지 물어보고 대답하는 것을 배우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